안녕하세요. 헬로우 미자씨입니다. 실제 오징어입니다. 아주 깨끗하게 보이지? 영상으로 봐도 깨끗하게 보이는데, 이거를 볶지 않고 그대로 무쳐줄 거거든요. 그러면은 오징어가 아주 질기지도 않고 부드럽고 맛있습니다. 오징어 그 자체가 살아있고 그렇거든요. 지금 여기 딱 200g입니다. 200g인데, 이렇게 하면 길기 때문에 드시기가 불편합니다. 그러니까, 일단 요거를 3등분으로 잘라줄게요. 가위로 잘라줍니다. 3등분으로. 오징어를 왜 드시다 보면 길고 이러면은 입가에 막 묻고 불편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 3등분으로 잘라서 드시기 좋게 합니다. 이렇게. 그래가지고 지금 딱 붙어 있잖아요. 붙어 있는 거를 손으로 살살 이렇게 다 피해주면은 다 떨어지거든요. 이렇게. 다 떨어지지. 이렇게 다 띄줍니다. 이렇게 띄가지고 준비해 놓을게요. 뗐는 오징어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3큰술 넣어줍니다. 왜냐하면은 양념을 했을 때 축축축 떨어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코팅을 시켜줍니다. 이렇게. 이렇게 하면은 오징어에 윤기도 생기고 좋거든요. 이렇게 해서 손으로 1차적으로 올리브 기름에 옷을 입혀줄게요. 마요네즈를 좋아하시면 또 마요네즈를 얘도 고소한 맛은 있어요. 그런데 저희 집에서는 그거 하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. 이렇게 해서 기름에 코팅을 다 입혀줄게요. 실제 오징어 무침에 양념을 하는데 고운 고춧가루입니다. 고운 고춧가루 한 큰술입니다. 고운 고춧가루 한 큰술에다가 진간장이거든요. 100g에 한 큰술씩 하기 위해서 이렇게. 그러면 양념이 딱 간이 맞거든요. 하나, 두 개. 이러면 두 큰술 들어갔습니다. 진간장이 두 큰술 들어갔고, 오징어니까 좀 비린 맛을 잡아주기 위해서 맛술입니다. 맛술은 3큰술 넣습니다. 조청 있지에 집에 물엿이나 조청을 써도 됩니다. 근데 물엿을 쓰면은 너무 좀축 처지는 느낌이 있어요. 물엿은. 이 조청은 조금 오징어를 딱 잡아주는 느낌이 있습니다. 이 힘이 좀 있어요. 이게 조청이. 조청을 쓰는데 쌀 조청이거든요. 쌀 조청이니까 우리 몸에도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. 자, 요렇게 해서 조청을 한 큰술, 두 큰술 넣어줄게요. 두 큰술을 넣어주고, 그리고 저는 설탕을 잘안 쓰는데, 요 오징어에는 설탕을 한 큰술을 쓰려고 합니다. 왜냐하면 오징어가 축 처지는 걸 막아주고 가시리한 느낌을 주거든요. 그래서 이 설탕을 한 큰술을 넣어줍니다. 설탕 한 큰술을 넣었습니다. 살살 젓어줄게요. 젖 시간 녹여줍니다. 저 팬에다가 바로 해도 되지만은, 그러면 이거 녹이는 과정에서 또탈 수도 있으니까 미리 양념을 이렇게 해가지고 갈게요. 식용유를 넣어줄게요. 식용유를 하나, 두 개, 세 큰술을 넣어가지고, 다진 마늘로, 마늘 기름을 확 내어줄게요. 다진 마늘 한 큰술입니다. 이거를 식용유를 넣어서 살살 볶아줍니다. 오징어에 확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볶아줄게요. 오징어 실체는 해가 뜨시 보면 뭐 아주 간단하고 맛도 있고 육반쳐 들어오는 맛있습니다. 자, 오징어, 마늘 이렇게 바글바글 오르지. 이럴 때 불을 낮춰줄게요. 불을 약불로 합니다. 양념이 탈 수가 있으니까. 그래가지고, 아까 전에 양념해놨는 이거를 한꺼번에 다 부어줄게요. 미리 조금씩 하면 탈수 있으니까 이렇게 미리 했습니다. 이렇게 다 부어줍니다, 이제. 부어서 불을 세게 해서 확 끓여줄게요. 바글바글 끓어오르랍니다. 이럴 때 통깨를 하나 두 큰술을 넣어줍니다. 이게 바글바글 끓어오르면은 불을 꺼고서 한 소금 이렇게 뜨거운 걸 식히내고 나서 저 오징어를 무치면 되거든요. 바글바글 끓어오르지에 이럴 때 불을 끕니다. 불을 꺼고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한 큰술을 넣어서 맛을 확 살려줄게요. 이렇게 해서 끓는 물에 확 넣어줍니다.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양념이 조금 식고 나서 이렇게 버무려주기만 하면 간단하게 끝납니다. 자, 조금 식혀줄게요. 식히는 양념에다가 너무 완전히 식히면 안 되고 약간 따뜻한 기운은 있어요. 여기다가 바로 이거 넣어가지고 비벼줄게요. 이렇게 바로 넣습니다. 이래 기름을 올리브유 기름을 3번 입힌 이유가 오징어가 이렇게 하니까 반질이 하잖아요. 안 그러면 오징어가
깃대 그리하니 맛이 없어 보입니다. 반질하게 보이지.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살살 이렇게 무쳐주면 됩니다. 이렇게 맛있는 오징어 채무침이 완성이 됐습니다. 보기에 색깔이 붉으스름해 이쁘게 보이지. 이럴 때 요래가지고 또 통깨가 좀 숨었다 싶으면 통깨를 좀 더 뿌리셔도 됩니다.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러면은 오징어 자체가 다 먹을 때까지 질기지 않고 괜찮아요. 맛있어요. 이러면. 이렇게 하면 맛있는 오징어 무침이 완성이 되는데 제 영상 찾아주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 건강도 조심하세요. 가실 때는 좋아요, 구독, 알람도 부탁할게요. 감사합니다.